안녕하세요, 보배님들 보라보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배님들이라고 부를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은데요. 아직은 좀 어색해요. 뜻도 좋으니까 많이 많이 자주자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퍼스널 컬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보배님들의 퍼스널 컬러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사실 퍼스널 컬러 정말 예전부터 되게 많이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거 꼭 말아야 돼? 그냥 내가 입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컬러들로 이렇게 입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패션 콘텐츠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쯤은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퍼스널 컬러 어디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지 막 알아봐야 되고 또 찾아가야 되고 예약해야 되고 이렇게 시간을 내야 되니까 잘 선뜻 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서울 뷰티 크리에이티브 포스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 소속된 브랜드 중에 퍼스널 컬러 자가진단 키트를 잘 만든 브랜드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줌으로 이렇게 퍼스널 컬러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뭐가 나왔냐면 웜톤이 나왔어요. 가을 웜톤이 나왔고 나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번에 완전 결과가 확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셀프 진단지를 작성해봤어요. 근데 이걸 작성하면서 느낀 건 평소에 내가 날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셀프 진단지를 체크하면서 나의 퍼스널 컬러가 무엇인 것 같다 하고 간단하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태어난 눈동자 컬러가 검정에 가깝고 그리고 이렇게 손목에 보이는 이 핏줄 있잖아요. 손목 혈관 컬러가 보랏빛이나 푸른빛을 띠고 있으면 쿨톤, 얼굴에 홍조끼가 없고 헤어 컬러가 브라운 컬러에 가까운 웜톤일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웜톤이라고 생각했는데 손목 혈관 컬러부터가 웜톤이 아닌 거예요. 컬러 모드를 통해서 이 설명지에 따라서 이렇게 ABC 체크하다 보면 나의 퍼스널 컬러가 뭔지가 딱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세 가지 컬러 보드가 있는데요. 웜, 내추럴, 쿨 중에 어떤 컬러가 나와 조화롭게 어울리는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보드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진단을 할 땐 맨 얼굴로 했어요. 저는 가을 웜톤인 줄 알았어요. 가을 웜톤은 이런 거 잘못되면 이제 그냥 촌스러워. 그 확 느껴지지 않아요? 또 유치 찬란했다가 시크해졌구나. 이게 어울리는 사람이 있냐 물어보면 되게 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하네요. 이거 되게 만드실 분이 진짜 신경 많이 쓴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를 하라는 대로 스텝 1부터 쭉쭉 따라가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촬영을 메이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조금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더 잘 어울리는지 한번 봐주세요. 짠! 웜톤인 줄 알았는데 이거 진짜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온도 보드가 있어요. 나한테 맞는 컬러를 딱 대면 얼굴이 화사해지거든요. 근데 그냥 얼굴이 화사해 보이는 게 아니라 맑고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보이시나요? 제가 진짜 쿨을 댔을 때 뭔가 팔자주름이나 다크서클이 좀 옅어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이걸 혼자 하고 어떤 결과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퍼스널 컬러 전문가분을 집으로 모셔가지고 같이 작업을 했거든요. 집에서 혼자 이 키트를 구입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다크서클이나 팔자주름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컬러 보드를 댔을 때 다크서클이나 피부 주름이 도드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나에게 맞는 컬러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찾으셨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톤을 찾아가 보면 돼요. 이제 쿨, 웜, 뭐 소프트, 라이트, 브라이트, 다크 뭐 이렇게 골고루 한번 재볼게요. 쿨, 제가 그동안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었던 웜. 근데 지금 이게 약간 조명이 있고 이래가지고 다 뭐 잘 어울리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건 진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겨울 쿨톤이다, 여름 쿨톤이다 이런 계절로 퍼스널 컬러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컬러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네, 먼저 여름 컬러예요. 제가 가을 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그 다음 겨울 쿨톤. 제가 컬러 보드를 이렇게 대가면서 체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제 여름 소프트가 나왔어요. 여름 소프트는 바로 이 컬러예요. 제가
좋아하는 컬러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긴 한데 제가 그동안 좋아했던 카멜 컬러, 브라운, 아이보리 이런 것들이 제 얼굴을 좀 더 노랗게 만든다고 하니까 좀 슬퍼지긴 했어요. 이걸 잘 활용하면 조금 더 화사하게 옷을 입고 화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전문가 재료로 한번 같이 했을 때 저는 이제 겨울 쿨톤이 나왔거든요. 1등은 겨울 쿨톤, 2등이 이제 여름 소프트가 나왔는데 거의 두 개가 비슷한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이미지 플러스에서 만든 이 키트와 플라이님이 가지고 계신 전문가 진단 키트가 컬러를 분류하는 이름이 좀 달라서 그렇지 결과는 같게 나온 거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웜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립스틱을 고를 때도 무조건 오렌지 계열로 샀어요. 그런데 오렌지 계열을 제가 발랐을 때 약간 김치찌개 잘못 먹었을 때 입술같이 될 거다. 그리고 오렌지 계열이 제가 가지고 있는 노란기나 붉은기를 도드라지게 만들 거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렌지 계열의 립스틱을 이제 싹 처분하고 이제 썸머 소프트나 아니면 쿨톤에 어울리는 그런 화장품을 이제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워낙에 카멜 컬러 라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비싸게 주고 샀던 것들,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 까레 같은 경우에는 좀 주황톤이 들어가 있는 까레를 샀단 말이에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제가 파란 색깔이 잘 어울리더라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스카프 영상을 찍을 때도 제가 파란색 계열들을 계속 선택을 하더라고요. 카멜 컬러를 좋아하면서 저한테 어울리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선택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쿨톤, 뭐 썸머 소프트라고 해가지고 카멜 컬러 입으면 안 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조금 더 스카프나 아니면은 좀 더 포인트를 통해서 단점이 부각되지 않게 입으면 얼마든지 재밌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퍼스널 컬러 진단하러 어디까지 가는 거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자가 키트도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구입해서 집에서 자가 진단하고 친구랑 서로 이렇게 봐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가장 확실하긴 하죠. 더 이미지 플러스에 대한 정보는 더보기란에다 기재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프릴라이님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짠! 변신.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이 톤이었던 것 같아요. 화장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저는 웜톤, 여기는 쿨톤. 저는 쿨톤을 부러워하잖아요. 남의 걸 부러워. 나의 강점을 사랑하고 나의 강점을 더 키워야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해.